사실은 이제 2016년 6월 두 사람이 이제 열애설이 처음 터지는데, 사실 이 영화가에서는 암암리에 두 분의 관계를 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가 2015년 2월에 크랭크인이 됐는데, 두 분이 실제로 사귀었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공공연한 어떤 비밀, 공공연한 사실처럼 두 사람의 열애를 주변인들이 받아들였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언제 이제 언론에 터졌냐면은 2016년도인데요. 두 사람 다 칸에 간 거예요. 홍상수 감독은 신작 때문에 갔고, 김민희 씨는 이제 아가씨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근데 다른 작품 때문에 간 건데 두 사람이 동반 출국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 되게 궁금한 게 이제 기자님들이나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거의 알았을 거거든요. 저도 왜냐면 얘기는 좀 듣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근데 정말 특종인데 이게 기사가 금방 안 났어요. 이게 다 맞아요. 조심조심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려지기 전부터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이것에 관련해서 취재는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연애가 아니라 불륜이잖아요. 불륜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는 사실 기자들께 조심스럽죠. 암묵적인 우리 이제 사실은 홍상수 감독의 가정이 있고 가정에 또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됐을 당시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약간의 불문율 같은 이제 기자들끼리의 얘기로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이 사실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억울하다든가 이렇게 뭔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저희가 보도의 시점을 잡은 거였어요.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취재하고 있었지만 보도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또 그때 아가씨가 이제 칸 영화제에 그냥 초대된 게 아니라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작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맞아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못했어요. 작품을 앞두고 불륜 소리 터져버리면 소위 맞아요. 말해서 영화 재뿌리게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아가씨 홍보팀들이 아실 텐데 조금만 참아달라. 네, 보도는 제발 좀 말아주세요. 엠바고처럼 뭐 그런 상황이었던 아, 거죠. 그러니까 눈감아 줬구나. 사실 그래서 이제 불륜설이 이제 처음에 이니셜로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실명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헤드라인에 강렬하게 자극적이게 굉장히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고, 불륜 보도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담담하게 동네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인정을 와. 했죠. 네, 배우님들 대노 앞쪽으로.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저 인터뷰를 보면서 맞아요. 다 놀라셨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 가정에 있는 남자, 그리고 또그 당시 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여자 배우. 그렇죠. 이두 분이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불륜을 인정했단 서러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전 아직도 아까 봤지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토픽에나 올라올 이야기가 와, 대한민국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처음으로 작품한 게 2015년도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이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대사들 같은 건데 대표적인 대사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거든요. 딱 본인 얘기네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라는 그런 대사가 내 얘기야, 있어요. 그지? 똑같은 얘기네. 그게 원래 실제 얘기예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영화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영화 다 이거 보셨을 것이고 이미 이 대사를 보고 어떠한 인터뷰에서 뭐 이미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죽어도 된다. 안달하지 말자. 두려운 거나 사랑하는 거 분명 그런 생각.